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샘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샘 쇼핑몰 운영은 핸드폰에서 하는 방식과 PC에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먼저 핸드폰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맛샘 쇼핑몰을 접속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맛샘 김치를 검색 후 맛샘.kr이라는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본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보일 겁니다. 본 페이지에서 조금 하단으로 내리 보시면 쇼핑몰 무료 분양, 쇼핑몰 무료 임대 파트너 페이지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본 페이지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파트너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이 페이지에서 임대 분양을 먼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운영자 이름, 그다음에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때 핸드폰 자리에 010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를 입력하시고 중복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6자에서 8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기억을 하기 편한 영문이나 숫자를 입력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연속해서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본인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본인의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시면 본 페이지와 같은 로그인이 됩니다. 이때 정보 변경, 로그아웃, 신분증, 통장사본, 수익금 수령 현황 등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메뉴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될 예정인데, 현재는 일부 메뉴가 아직 작업이 좀덜된 관계로 향후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메뉴고요. 이때 공지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쇼핑몰 운영에 관련된 내용의 공지를 하고 있으니 공지를 수시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현황, 현재 최근에 사이트 업데이트를 한 관계로 주문 현황에 대한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빠른 시일 안에 주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문 현황이 뭐냐면, 본인이 홍보한 쇼핑몰에 주소를 통해서 가입한 회원이 주문을 할 때마다 모든 제품에 대해서 본 내용의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공지사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김치 판매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 상품에 대해서 판매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코너고요. 가입 현황은 곧 뭐냐면, 여러분이 홍보한 쇼핑몰을 통해서 일반 회원이 맛샘 쇼핑몰에 가입한 여러분의 회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곧 빠른 시일 안에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현황은 여러분이 홍보한 맛샘 쇼핑몰을 통해서 다른 일반 회원이 접속을 했던 그 명수를 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수가 꾸준히 들어왔는데, 이거는 제가 홍보를 한두 번한 거를 실시간으로 다른 분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온 그 명수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홍보한 것이 오늘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한달 후, 1년 후에도 접속을 할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들이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향후에 꾸준한 방문과 함께 회원 가입 그리고 주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홍보만 해 놓으시면 향후에 홍보를 많이 안 하셔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 도우미가 바로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방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파트너 페이지 먼저 가입을 하신 후 구매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여러분이 가입한 아이디도 역시 여러분의 소비자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회원 가입이 먼저 되어 있던 분은 탈퇴를 하시고 새로 가입을 하시면 되니까 이때 크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는 탈퇴를 하지 않고 새로 가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맛샘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가입 현황에 그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거는 현재 저희가 한 가지 방식만 만들어 놓았으나, 조만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방식에 대한
홍보 문구라든가 방식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이때 요 트위터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트위터에 로그인을 하셨을 경우에 맛샘 김치 또는 맛샘 쇼핑몰을 홍보하는 문구가 이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트윗을 하시게 되면 바로 맛샘.kr/여러분의 판매 번호가 따라갑니다. 이 번호가 여러분의 판매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누군가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분이 구매를 할 때마다 저희가 게시되어 있는 수수료가 여러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요 주소로 본인의 핸드폰 번호 8자리를 포함한 주소로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앞에 문구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원주 맛샘김치 34년 전통 방식 국내산 재료 100%라고 해서 전송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거를 클릭하신 후 다시 똑같은 주소에 앞에 문구만 달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전통 김치 김치 구매자에게 저희가 포인트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홍보하셔도 되고요. 또 최근에는 회원 가입을 할때 쿠폰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회원 가입하실 때 5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맛샘 쇼핑몰 가입 시 5천 포인트 적립해 드립니다. 제가 맛샘 쇼핑 쇼핑몰 이런 식으로 문구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수정하셔가지고 트윗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구가 딸려갑니다. 그리고 본인 트위터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라도 하나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해당 제품에 대한 문구를 많은 사람들이 더 눈에 띄게 될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본인의 글을 쓴 거라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좀더 여러분의 홍보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맛샘 쇼핑몰 분양된 코드를 홍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어딘가 홍보하실 때는 이 주소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카톡이라든가 지금 제가 그러면 카톡에다 다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카톡에다가 여러분들 지인분들에게 김치를 홍보하시고 싶으실 때 본 지인에게 해당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무료 가입하면 5,000 포인트 적립해 주니까 참고하삼. 네, 이런 식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카톡을 받고 나서 클릭을 해보고 가입을 하게 되면 그분은 5천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요. 여러분의 가입 현황에 그분이 이제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 드실 때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은 주문 현황에서 수익금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홍보 도우미를 여러분이 다양하게 다이렉트 주소도 홍보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SNS 아이콘을 통해서 하시고 이런 문구를 이제 앞으로 더 저희가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홍보용 광고 전단지 구할 수 있을까요?라든가 궁금사항 있으면 여기다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아니 뭐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춤 쇼핑을 홍보하는 방식인데, 이때 이 관리자 페이지, 곧 운영자 관리자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똑같습니다. 예, 이 방식은 똑같으니까 그다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 방식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향후에 모바일 파트너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핸드폰에서 이거를 좀더 쉽게 할수 있게, 지금 핸드폰에서 이 페이지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거나 글씨가 작거나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으나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활용해 주시고, 향후에 저희가 쇼핑몰, 핸드폰 쇼핑몰을 만들었듯이 이 파트너 페이지도 핸드폰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면 좀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김치 쇼핑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 쇼핑몰을 이렇게 핸드폰에서 보는 페이지를, 하단에 보면 PC 버전이 있어요. 이 PC 버전을 클릭하시게 되면 컴퓨터에서 보는 페이지가, 핸드폰에서 보는 페이지와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과 PC에서는 메인 쇼핑몰은 저희가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고, 파트너 페이지는 아직 제공이 되지 않고, PC에서는 파트너 페이지를 어디로 들어가냐 생각하시면 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 하단에 파트너 페이지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의 운영자 파트너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김치 쇼핑몰의 운영은 누구나 다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경우에 이와 같은 방식을 여러분이 홍보를 통해서 그분에게도 파트너 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이때 그분들이 여러분의 멘티가 되니까, 멘티는 바로 히어로클럽의 멘티에 가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히어로클럽에 그분을 멘티로 가입을 시켜드리고 그분이 쇼핑몰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됩니다. 그럼 향후에 또 수익금이 발생됐을 때 멘토분에게 저희가 정해진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그 광고라든가 그분을 가르쳐드린 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물질이 됐든 금전이 됐든 그걸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쇼핑몰을, 특히 김치 쇼핑몰이라든가 다양한 식품몰이라든가, 또 전원 선생님 저희도 쇼핑몰의 모델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쇼핑몰을 그분들이 하나씩 운영을 하신다라면, 설사 그분이 홍보를 못 하시더라도 그분이 먹고 쓰는 것만이라도 저희 쇼핑몰에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이나 저희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도 또 소비자가가 아니라 회원가로 사 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쇼핑몰은 한번 가입시켜드린 그분들이 영원히, 또는 그분들이 탈퇴를 하지 않는 한, 또 저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하고의 그 멘토와 멘티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되고, 또 그분들은 그동안 이용하는 동안 계속 회원가로 물건을 사서 이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으로 저희 회사는 더 다양한 제품, 또 다양한 물량으로 인해서 더 원가를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여러분과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핑몰에 대해서 앞으로 무료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또 입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다 지금 창업자분들이 입점을 하신 겁니다. 김치를 빼고 나머지는요. 그럼 여기에 하단에 보면 입점 제휴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 제휴 문의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떤 상품이든 어떤 제품이든 광고가 됐든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런칭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도 일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주신 분한테 나눠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쇼핑몰에 그래도 좀 가격이 어느 정도 타사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제조사를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제조사와 미팅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제품이나, 또그 제품을 지금 중국 쪽에 무역회사와 연계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식도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 당장 김치부터 그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좀
조금 있다가 샘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인데 삼계탕에 저희 석박지 김치를 같이 패키지로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그쪽에서 지금 시식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어떤 좋은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김치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를 1차 벤더로 요청이 들어와서 앞으로 다양한 제품, 특히 공산품이라든가 이렇게 염색약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앞으로 저희가 그 회사를 통해서 중국에 수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미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쇼핑몰에 입점한 그 상품 하나가 중국으로 수출이 됐을 때그 어떤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은 가격을 의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 좋고 순수 국산 제품들은 가격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쇼핑몰에 입점 제한을 해주시면 저희 쇼핑몰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치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지금 동영상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지인들에게 쇼핑몰을 홍보하실 때 단순히 쇼핑몰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의 영웅 방송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그것이 현재 아르바이트의 어떤 그 방식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로도 여러분들이 항상 영웅 방송에 해당되는 주소를 그분들한테 카톡에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그분들도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방식들을 접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창업 방송이라고 저희가 지금 창업과 관련된 방송을 주로 하고 있으니 창업 방송이라고 전송을 하시게 되면 그분이 창업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을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히어로클럽의 멘토로 만들어 드리고 그 이후부터 쇼핑과 또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매일 또는 주 2회에 걸쳐서 본 방송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과 소통과 공감을 하여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의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행복한 날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